정부 3.0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21세기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그동안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체제가 정부 3.0 서비스인데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작년 안에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내려받기한 공공데이터는 상권 분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를 모아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인데요. 이곳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내려받은 파일 데이터는 상가 상권 정보였습니다. 상가 상권 정보는 지역과 업종별로 상가와 상권을 정보화해 개방하는 공공 데이터인데, 18일 현재 8,800회 이상 내려받았습니다. 창업 시 입지 선정과 업종 전환, 점포 이력, 경쟁 분석 등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권정보 시스템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상권과 입지에 관한 창업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전년도 실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8.8% 정도가 상권화 입지를 선정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드릴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공데이터인 상가 상권 정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상가 상권 정보는 공공 및 민간기관 15곳 이상의 정보를 수집해 만든 종합 상권 분석 데이터로 활용도가 높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보가 과밀 정보인데요. 실제 그 과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들이 현재 전국에 30개 업종 정도가 제공되고 있는데, 금년 안에 45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 3.0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